안녕하세요. 한보살입니다. 입에 담기도 조금 불편하고 좀 그런 얘기지만 요즘 부모를 폭행하는 자손들이 조금 있어요. 너무나 이제 참담한 일들이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어째 이럴까요? 아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몇 마디 하셨대. 아들이 엄마를 때려갖고 허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. 그래서 하는 말이 집만 놔두고 나가라 그런대요.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맨전에 살면서 이제 무당생활하면서 가끔 들어오는 말이 아니라 요즘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자주 이렇게 벌어지네요. 성공, 뭐 돈, 명예 이런 거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. 분명히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. 예, 잘못 키운 거죠. 다 해줬으니까. 혹은 다 해줄 거야.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. 아이와 부모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, 우리 부모가? 주객이 전도된 거죠.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, 부모도 요새 아이들이 무섭다는 세상이 돼버렸고요. 새끼가 무서워 이런 말 하잖아요. 근데 자손은 모든 거를 다 편하게 다 이렇게 누려왔고, 어떤 사정에서든 또 너무 불만이 많아서 돈 벌고 성공해서 명예를 가진 뭐합니까? 같이 기뻐해줄 가족이 없는데. 성공과 실패에만 그 매몰이 되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. 얘는 본성이 벗어난 행동이죠. 말로 폭행하는 것도 굉장한 폭행이죠. 부모에게 뭐 툭하면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리려고. 이 죽어버릴게, 자살할게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그냥 퍼져 있어요. 자해를 하고 말이죠. 협박이죠, 부모에게. 게임하는데 문 열으라고 그랬다고 집안을 다 뒤집어엎고 다 때려 부시고요. 도대체 부모가 돼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? 엄마는 잘 살았어? 애기 근데 이래? 이런 말들. 부모 역할하라는 자손들 들으세요. 자손은 부모에게 뭘 그렇게 잘했나? 자손은 자손 역할 잘했을까? 자손은 물론 우리 자손분들 최고 수준의 부모를 원할 수 있지요. 어릴 때는 부모가 절대자죠. 근데 커서까지 부모가 다 그렇게 해준 건 �onsense입니다.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. 또 무슨 부모가 무슨 샌드백도 아니고 화나면 부모한테 화를 내고 그걸 또 그렇게 다 처음에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. 이 무속에서 볼 때는 살이라는 걸 표현할게요.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아들하고 두분 사주에 뭐 백골살이나 성형살이나 지살 등 여러 어떤 살이 껴 있을 경우 둘이 부딪히면 크게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. 형살이 있으면 감옥도 가고 그렇죠. 그럼 경찰에 들이닥이고 이러는 거예요. 또 자손이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후에 어떤 상문이나 어떤 부정살이 있었으면 삼신부정이 쳐서 그렇다고도 해요. 조상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. 안 좋게 가신 조상, 그래서 천도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 부모님들, 아무리 힘들고 해도 자손 때문에 힘들게 살고 힘든 거를 마다 않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돼,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죠. 그러나 그것이 너무 정도가 너무 깊고 자손에게 집착을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도 납니다. 자손이 혼자 기어서 일어나서 날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